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제 쓰는데 이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언론에 이제 접촉을 해봤다는 거. 근데 내 생각으로는 다 접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기사, 무슨 프랑스 기사, 브라질 기사, 영국 기사, 중국 기사 이런 것들 다 접촉을 한번 학교 다니는 동안 최대한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두 번 얘기 가봅시다. 여기서 제2 저작물을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했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이슈프레스를 쓰건 공부를 하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사를 하건 뭐 학원에 출마하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기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판검사 경찰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책도 중요해요. 근데 그 삼성전자 영업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반도체에 관련 팩트들을 모르면은 망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의 흐름을 모르면은 한 방에 날아가겠죠. 날아가는 회사 많잖아요. 뭐죠? 뭐 노키아, IBM도 뭐 부분적으로 있지만 수 없는 회사들이 있는 나라였어. 소니도 기본적으로 나라. 일본 반도체도 나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한 방에 날아가요. 사실을 모르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어도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클레오파트라 코의 높이는 높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클레오파트라 코의 높이는 적당하다.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까? 이제 아기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기서 출발할게요. 사실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클레오파트라 코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2.5cm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이죠. 그렇죠? 적당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적당하다는 게 뭐지? 사람마다 기준이 주관적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름답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못생겼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 지금으로 들어갔다. 아니 쿠팡을 중국에서도 이제 개척을 해야 돼요. 근데 쿠팡을 이제 그 홍보하는데 쿠팡은 안답습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줘야죠. 쿠팡은 24시간 이내에 집 앞까지 배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적인 언어를 써야 되거든. 그게 사실이야. 그 남녀가 있었어요. 남자가 젊은이가 여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결혼 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집에 갔어요. 가니까 그 여성의 어머니가 말할 거예요. 궁합부터 보자. 그 토정비교든지 뭐 같은 그 점쟁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궁합이 안 좋대.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여성을 어떤 믿음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날려버리는 거.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게 말도 안 된다. 믿음하고 사실은 다름없다. 믿음, 믿어라. 좋은 말 같은데 사기꾼들도 얘기하잖아. 믿으세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수신제가 직통천하 그 중요한 말인데 그건 교훈이지 교훈이에요. 교훈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이 더 우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행동은 사실에 기반한다. 믿음, 신념. 나의 신념은 뭐저 미국이 중국을 무찌르는 것이다. 그럼 신념에 따라서 미국이 하는 모든 정책에 찬성을 하고
북한이 개방됐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들어가서 상업적인 쟁탈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다. 그 사람은 돈 못 벌 거예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 여러 환경들, 조건들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 얘기로 하나 들어갑시다. 그 옛날에는 이제 메인들, 메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장애인들의 그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말은 이제 안 쓸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상황,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세 명이 코끼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조선시대에 코끼리라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한 명 코를 만들고, 한 명 몸통을 만들고, 한 명 코를 만들었어요. 코끼리를 묘사해봐라. 길다, 이걸 밥을 먹는다. 이거 둥그럽다. 코끼리는 뭐 얇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전부 부분적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코끼리 전체를 잘 묘사한 것일까? 그럼 눈 뜨고 밝은 불빛 아래에서 코끼리를 봐야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합된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편집된 사실이에요. 제대로 좋은 가치를 모으는 게 사실이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완전히 성장한 코끼리도 아니고 애기 코끼리도 아니고 어중간한 코끼리가 가다가 혼자 가다가 사자들 무리의 공격을 받아서 그 조그만 강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어요. 악어는 하마를 못 건드리죠. 코끼리도 큰 건 잘 못 건드려요. 코는 물 수 있어도. 근데 코끼리는 물에 피신했는데 사자는 다 있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이제 기사로 쓰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팩트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자는 저거 나오지만 나와봐라. 저거는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재화다.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나가면 잡혀먹을 거다.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묘사할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 싫은 코끼리가 그 작은 가게에서 이제 몸을 피신했는데 하마도 있고 악어도 사망을 시켰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애들 얘기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얘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변에 하이에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이에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코끼리를 우리가 잡기에는 좀 버겁고 사자가 좀 적어먹으면 나머지는 좀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거기서 끝나냐? 안 그래요? 표범이나 칠단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야, 사자들, 떼거지들이 저기에 몰려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편안한 그 조건에서 사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저기에 적으면 하이에나나 사자들이 뺏어가잖아요. 표범이나 치타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사를 작성할까? 아직 안 끝났죠? 누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누우 그 사자에 먹이는 거. 야, 잘 됐다. 사자하고 하이에나들이 저쪽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룩말도 마찬가지고. 뭐, 사슴은 분명히 있나요? 뭐 사슴 비슷한 것도 있을 텐데 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종합적인 시각들이 존재하고 사실은 점점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그게 그 케냐 국립공원인데 관광객들이 갔어요.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여성은 안 돼, 저 코끼리를 구해야 돼. 그 레인저한테 총 한 방 쏴서 사자 쫓아버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어떤 남자는 야, 이건 좋은 기회다. 구경하자. 사자 밭에 코끼리를 잡아먹나 구경하자. 좋은 이런 것도 보겠는가 하고 스마트폰 막 촬영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동물학자가 있었어요. 동물학자는 그 자연의 이치다. 그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고. 근데 거기에 BBC 다큐멘터리 그
제작 PD하고 카메라를 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잘 됐다고 찍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사실을 갖고도 그 사실의 총량은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고 그 사실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시각은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대요. BBC 카메라 기자는 이거를 촬영하고 해야 된다. 어두워질 때 빨리 돌아가자고 이거 촬영해야 된다. 이거 돈이다. 지금 촬영 기간을 6개월 얻었는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다. 이거 찍어야 된다. 못 찍으면 우리는 날라간다. 찍으면 대박이다. CF 엄청 들어올 거다. 돈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과다하라. 그 기사부터 시작한다고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맞죠? 여기에 노점상 단속 이게 드러난 표면은 이겁니다. 패턴은 이건데 여기서 그러면 주정부는 왜 노점상을 단속을 할까? 왜 2만 도서를 달라고 할까? 여기 이제 현지 기자는 그거를 이제 취재했거나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멕시코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취재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재하면은 이건 이 상황을 모르지만 목련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노점상 단속에는 그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사실이 그렇지만 노점상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그 비싼 세금을 내는 상인들 세를 그 들어온 상인들 아니면 사서 들어온 상인들 이 상인들이 노점상 때문에 자기네들의 고객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서 자치단체에 단속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노점상들은 그 세금도 안 내고 현금 장사하고 국세청에 세금도 안 내고 하네. 자기들은 세금을 내는데 왜 저기는 용인하느냐?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도 장사한다는 게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쫓아주세요 하면은 그 지방대사단체장은 그럼 유권자인가? 노점상들은 유권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근데 여기 상인들은 자기 유권자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실을 종합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로 이제 돌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기사를 쓰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든 어떤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볼 것인가, 사건들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아까 코끼리 얘기에서는 누구의 시각을 가질 겁니까? 코끼리의 시각, 사자의 시각,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겁니까? 과달라하라 그 노점상은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지방정부, 노점상, 아니면 사회단체, 아니면 기존 상인들,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누구의 시각도 가지면 안 돼요. 비슷한 말인데 종합적인 팩트는 수집을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정치를 해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다 못 담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것은 나의 시각,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사자의 시각을 갖는 순간, 내가 노점상의 시각을 갖는 순간, 아니면 기존 상인의 시각을 갖는 순간, 나는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보다는 정보가 적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좀 못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이제 확장을 해봅시다. 그런 것들을, 그런 팩트와 그런 시각을 갖고서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트럼프 이제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어요. 자기 트위터에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어요. 식스 보좌관이 받았다고 하루 전에 판정 받은 것이 얼마나 보도됐고. 그런데 보니까 지난달 26일, 나흘 전에 대학관에서 대라전망대법관 보도에서 이게 뭐 말이 많았죠. 대통령 끝난 다음에 지명해라. 뭐 이런 요구도 많았었는데 트럼프는 안 했나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여러 명이 불린 거예요. 그럼 이 언론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먼저 걸렸고 식스 보좌관도 옮겼을 수도 있다. 아니다. 식스가 먼저 걸렸다. 아니다. 누군가 걸렸는데 여기 다 전파했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그런 추측 기사가 많이 나왔고 자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가 불리하다. 아니다, 쇼다. 아니다, 지지자들을 더 단합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많이 나왔어요. 연기된다, 아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퇴원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팩트는 트럼프가 걸렸다. 이것만 갖고 일단 판단해. 나머지 배경은 안 되더라도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위로전을 발송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민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내면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조속한 회의를 기원드리며 어쩌저쩌고 고생합니다. 라고 강민석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강민석 대변인의 시각, 대한민국 시각이 좀 나타나요. 대통령님은 본래 대통령이라는 건 헌법에 보면 기관이 기관. 대통령, 헌법에 보면 대통령 나오고 국회, 법원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 기관인데 이 기관의 닉자를 붙이면 얼마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은 대통령은 사람이니까 닉자 뭐 붙인다, 뭐 봐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도 한국 정부의 미국 정부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드러나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여사님하고 특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고의 우려를 나타내서 걱정을 나타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닉자는 안 붙였는데 각하 다리 각자죠. 각하 각하라는 것은 당신 다리 아래에 있는 나이입니다. 이게 200자원 것이 한 장 분량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외국에 이 무슨 위로전을 보내면 처음이라고 이걸 또 공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어요. 공개한 것도 처음이죠.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했어요. 나는 당신과 영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일 사람들과 같잖아. 비료검사에서 이런 이 소식을 접해서 위문을 표한다. 빨리 완패했으면 좋겠다. 보통 같으면 안 하는데 김정은 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의 미국 행정부에 대한 생각이 각별한 것 같다. 아니면은 각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을 읽을 수가 있죠. 자. 중국. 이 기사를 놓고 말이 많았어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 2일도 아니고 1일날 새벽에 걸렸는데 2일도 아니고 3일날 위로전문을 보냈다. 뭐 CCTV가 조선중앙 뭡니까?
중국의 이제 관영 매체죠. CCTV 산하의 산통성 방송이고, 산통성 방송 산하의 칭다오 방송. CCTV 산하의 성방송이고, 성방송 산하의 시방송이고, 시방송 산하의 진방송이 있어요. 공무원 조직이나 그 언론 조직이나 똑같아요, 중국은. 어쨌든 CCTV가 보도했어요. 간단히 보도했는데, 그냥 팩트를 보도한 거예요. 이거 놓고 어떤 신문은 시진핑이 일을 하지 않고 뒤늦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막 보도했더라고. 이거는 기자의 이제 자기 주관적인 시각이 드러난 거죠. 왜냐? 일본도 참여했거든. 일본도. 친미 국가 일본에서도 요시히데 총리가 트위터에 일본어를 영어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베 전 총리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의 반응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뭡니까? 트럼프가 걸렸고, 각국 그 정상들이 보냈다. 중국은 이렇게 짤막하게 보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사는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시각을 종합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편에서 들지 말고 종합은 한데 쓸 때는 이렇게 쓰고 팩트는 팩트대로 수집을 하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학을 공부하거나 내가 앞으로 이러한 그 배경을 갖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슈 프레스를 쓰거나. 근데 여러분들 대충 알겠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각별하게 보내는 건 알죠. 지금 그 미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위원부가 그런데 지정을 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 자본시장을 자본의 이동을 금면한다. 쉽게 말해서 장사를 못하게 된다. 굶어죽어라. 북한에서는 핵무기 포기할 테니까 장사를 하게 해도 남한에서는 그 한국에서는 운전자로 오늘 주장했잖아요. 직접 전쟁의 당사자가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조정하는 역할. 한국이나 이 북한은 굉장히 지금 트럼프 정부가 특별한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은 그동안에 싸워왔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시작돼. 스터디를 다시 해요. 근데 트럼프는 스터디를 안 해도 되고 탑다운 방식의 어떤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위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지. 다운업 방식은 어렵겠죠, 그죠? AP통신이 이슈프레스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 그, 500만원 내놓든가 아니면은 우리 기사를 한 달에 50만원 주고 사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토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30만원 깎아달라고 그러자. 아니다, 40만원 하자. 그리고 AP통신도 작전을 쓰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학생들인데 돈 있겠어? 학교에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50만원 50만원 때린 다음에 40만원 어차피 수정을 갖고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왜 40만원이냐? 30만원 깎아달라고 하자. 에이전트는 알았어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니가 대표로 해서 결정해. 니가 따를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죠. 근데 북한이나 미국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그런 거 무슨 저 그 협상을 하는데 의회에 물어보고 다 물어봐서 하면 하세월이란 말이야. 북한은 간단하잖아. 김정은이가 이거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그거 갖고 김정은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사라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인한 그 결과를 구출하는 거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적당하잖아요. 성격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건 이제 나의 추측, 우리들의 추측이죠. 어떤 문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배경도 있는 거예요. 그
코끼리와 사자에게처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 우리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터디를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극별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알겠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동결하고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평화선언에 됐다, 끝났다. 핵무기 이제 다 없앴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협상이라고. 미국이 왜 저렇게 끌어갈까? 북한은, 북한과 협상이 왜 잘 안 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건 다 선언해버리고 평화선언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은 시작이잖아요.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은 평화협상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장사꾼들의 협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자, 종전협상하고 평화협상하고 시장을 개방하면은 너네들 중국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100% 알고 그 우라늄이나 히토리오 중국산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 기업이랑 협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이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미국 대표단의 기업인들이 말이더라고요. 지금 로저스라고 현물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워런 버핏이나 무슨 소로스만큼 유명한 투자자인데 현물 투자해요. 그 사람은 싱가포르에 그 집이 있고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자기 딸도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이 큰 시장이 돼가지고 짐을 넣어줬어요. 그때 한국에 왔어요. 나는 북한에 투자하겠다. 북한 호텔도 짓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중국도 북한에서 미국에 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전략적인, 정치적인 그 말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 등거리 외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갔다 오고, 싱가포르 갈 때도 중국 비행기 타고 가고, 베트남, 미국은 베트남을 중시합니다. 중국 견제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북한이 미국 말대로 싱가포르 그냥 가고, 베트남을 오라는 대로 가고, 이거는 북한도 문제가 있으니까는 중국을 기차 타고 거쳐서 갔다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중국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갔다는 말도 있고,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중국에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 간의 중거리 얘기만 할 거냐? 북한은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프니까는 한국은 한국대로 어떤 시각이 존재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그 중국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주류를 이루는 거. 북한이 또 개방이 되고 미국과 통상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보니까 그 뭐 닭 쫓던 게 지금 쳐다보는 그런 시대로 전략될 수도 있고, 원래 이제 친미 국가이지만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현상이 생기나 이제 이러한 사실들과 이런 사실 종합적인 사실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사를 쓰든 장사를 하든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미국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북한의 편, 중국의 편을 들어서도 절대로 안 되죠.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미중 무역 전쟁, 이건 이제 패권 전쟁인데, 여기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학과도 있고 미국학과도 있는데, 미국학과 학생들은 미국을 편들 수도 있고 중국학과 학생들은 중국을 편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그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의견 중에 중국 편을 들더라고. 중국은 살아날 것이다. 화해 체제도 반도체 생산할 거야. 통신장비를 생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예수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처럼 IMF 때 한국에서 자산을 많이 해먹었듯이 중국에서도 자산 가치를 하락시킨 다음에 투자할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웨이를 잘 아시죠? 화웨이 기술을 하면서 이 화웨이라는 말이 중요한 인종을 위한 분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맞나요? 중국과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비제 가면 이런 말 없답니다. 이제 미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런던 회라는 회 만들었는데, 통신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통신장비. 35년도 납품하고, 통신장비를 만드는 에릭슨 누르고, 최대 매출을 했고, 순위는 2배, 순위는 20배. 그래서, 같은 통신장비를 만드는 노트에 파산까지 됐고, 스마트폰은 1위가 됐고, 근데 내년에도 5위로 추락한다고 그러죠. 제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냐. 뭐, 많이 들었죠. 화웨이로 수출하려면 수리 받아라. 또, 미국 기술과 부품을 이용한, 퀄컴 부품을 이용한 삼성전자도 미국 승인 받아라. 모든 건, 뭐, 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부품을 쓰는 업체는 승인 받아라. 승인 받으라고는 못하려고 했죠. 화웨이는 반도체를 한 6개월 분량 갖고 있대요. 다 쓰면은 문제죠. 5G에 대한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화웨이입니다. 그 다음 2위가 삼성전자인데, 근데 이런 반도체 같은 거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5G는 안 되잖아. 4G까지는 돼도 5G는 안 되잖아. 화웨이는 그 스마트폰 못 만듭니다. 근데 통신장비도 수출을 못해요. 자, SMIC는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파운드리라고 들어봤죠.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메모리인데,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 방식, 주문한 걸 만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만드는 게 그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 이거 대만 삼성전자가 2위고, 그 다음에 SMR, 중국의 SMR이 48% 5위에요. 많진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거든. 여기, 수출하지 마라. 근데 그 SMRC는 미국에서 부품을 갖고 와야지 반도체 만들거든. 못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 주변 국가를,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부채화를 획득할 때는 노동력이라든가 금은보석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불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또 넓혀. 그 영국에서 넓힐 때는 그때 중요한 산업이 석탄산업, 운수산업 이런 거겠죠. 금융산업 이런 거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 주름 잡으려면은 뭐겠어요?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율, AI. 그러면 그런 걸 뒷받침하는 산업이 5G 산업 아닙니까? 5세대 통신에 의한. 그래서 5G가 5G라는 거는 빨리 된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차 만들려면 길거리에도 서버가 있어야 되고 중계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치지 않고, 만일 미국에 서버 있으면 갔다 오는데 안 되죠. 중계기 서버가 클라우드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기술과 부품을 생산하는 게 화웨이가 커지면 미국은 5G 산업에서 뒤쳐지는 거예요. 특허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름 잡지 못하게 미래에 있는 선수치는 겁니다. 아직은 미국 뿐이니까.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SMIC,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G 수출하는 게 5% 미만이에요. 타격은 받지만 대신 스마트폰에서
또 더 많이 부르시니까 이익을 얻겠죠. SMRC 같은 경우에는 4천 몇도 부르면 안 되지만은 SMRC가 반도체를 못 팔면은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 더 많이 팔겠죠. 이익도 있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화웨이 한 10% 정도 파는데 또 손해도 보고. 이익과 손해가 이제 교차하는데 문제는 그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고 그 미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들어봤죠. SMRC가 이런 데서 벌어갔고 이런 데에 납품 못하는데 이런 체인을 중국에서는 끊겠다.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하겠다는 거예요. 애플 공장 베트남으로 가라. 삼성전자 내도 베트남에서 만들어라.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공장 기능을 다 뺏어오고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얘기다. 놔두면은 GRP가 그 2030년대 후반에는 미국을 앞서고 그런 분쇄력이 더 증가하니까. 이런 배경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코비드19 걸린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해석 사실들이 생산이 되고, 그 여러분들은 미국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중국 편 들어야 되겠어요? 다 이 사실들을 다 알고서 기사도 쓰고 장사도 해야 되는 거죠.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아, 거의 끝났습니까? 질문 못 받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종합하면은 앞으로 판단할 때 이 사실을 팩트를 잘 수집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여러분 도구는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전공 영국 학생들은 다른 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갖고 그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에 도구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정기 때문에 매우 쉬울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결론 부분을 너무 급격하게 끝내갖고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네, 아직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